수도권 최대 규모 게임 산업 전시회 2019 플레이엑스포가 5월 9일 킨텍스에서 개막합니다. 올해는 국내 최초의 웹툰 전문 전시회와 e스포츠 대회가 함께 열리는데요. 종합 콘텐츠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플레이엑스포를 미리 만나보시죠. 최창순 기자입니다. 2019 플레이엑스포가 오는 5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고향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1살이 된 플레이엑스포는 관람객 10만 명과 참가 업체 550개사, 수출 계약 1억 달러를 달성하는 게 목표. 소니와 반다이 남코, 세가, LG전자 등 글로벌 게임사들이 참가를 확정지었습니다. 콘솔과 아케이드, 모바일, 5G 게임 등 분야별 신작 게임과 기술들을 시연해 볼수 있습니다. 또 신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대만과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이란 등 6개국 국가간을 운영, 유망 중소기업을 알리기 위한 특별관도 더 확대합니다. 다양한 게임과 웹툰 그리고 e스포츠의 전시 그리고 니즈 마케팅 그리고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경기 국제 e스포츠 대회도 주목할 만합니다. 총 2,400만 원의 상금을 걸고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배틀그라운드, 카트라이더 등의 경기가 열립니다. 국내 최초 웹툰만을 주제로 한 대규모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작가 사인회와 영화 상영, 캐리커처 등 관람객 이벤트와 수출 상담회, 창업 컨퍼런스 등의 비즈니스 행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요즘에 또 융합하잖아요. 콘텐츠가 융합하기 때문에 웹툰과 게임, 미디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스포츠와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로 무장하고 종합 콘텐츠 축제로의 도약을 꿈꾸는 2019 플레이엑스포가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